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지 레시피를 실천하고 있는 그녀. 맛과 비주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다정의 레시피들. 빛나는 쿠킹 아이디어로 승리를 거머쥔 야매토끼 정다정. 깔조네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야매 레시피가 더해진 이탈리아 전통 칼조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양파를 먼저 썰어 주실게요. 양파를 참 특이하게 써시네요. 양파 제가 솔직히 잘 다지는 법을 잘 모르겠어서요. 겁나. 조심하세요. 네. 세로 이렇게 결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네. 솔직히 제가 재료 손질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파서 꼭지를 똑 따주신 다음에 반으로 갈라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대로 세로 이렇게 잘라서 또 다시 이렇게 가로로 썰어주시면 다져지더라고요. 약불로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달달 볶아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 옥수수를 넣고 볶았고 네. 닭가슴살을 한 캔 정도 넣고 토마토 소스를 국자로 치면 두 국자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쫄아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 원래 요리에서는 그냥 피자 도우를 쓰는데 지금 쉽게 하는 요리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또띠아를 쓸 거고요. 근데 맛있겠다. 이렇게 아까 토마토 소스에 볶아놓은 닭고기를 얹을게요. 그리고 위에 또 이렇게 피자 치즈를 가장자리에 물을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후라이팬에 부칠 건데 깔조네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구워주세요. 이거를 다 익힐 방법이 물을 떠오신 다음에 몇 방울만 깔조네 주변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5분 기다리시면은 위아래가 골고루 익을 거예요. 익듯이 되네. 어차피 수증기는 나서 밑에는 바싹 마를 테니까. 네네. 됐나요? 네, 됐어요. 짠. 이지 레시피로 간단하게 만든 이탈리아 요리. 근사한 비주얼의 정다정표 통조림 깔조네 완성.